이번에 이제 주방, 다이닝 공간에 얘기를 나눌 게꽤 많을 텐데, 동선의 흐름상 한번 다이닝 공간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에 있었던 그 디자인 패턴이 그대로 연결돼요. 원런 느낌의 마루와 블루 계열의 벽체, 그다음에 따뜻한 아이보리 계열의 벽체 느낌 그대로 타고 들어오면서 이 느낌이 이제 주방까지 연결이 되는데, 우선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왼쪽 측면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지금 왼쪽 상단에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사용을 하면 오른쪽 주방까지 전체적으로 바람이 흘러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 벽체처럼 보여지는데,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납 공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면 이제 안쪽에 이렇게 수납을 이미 이제 수납이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안쪽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납장을 짜게 된 거고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몰딩 같은 거가 영상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그대로 이런 벽체와 느낌을 동일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수납 공간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숨은 공간이 복도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쭉 저랑 보시면 복도에서도 주방 옆 공간에 보일러 이제 분배기가 있었던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수납 같은 것도 잘 숨겨놔야 전체적인 미적인 부분도 잘 가져가면서 수납적인 것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복도 아마 저희가 처음부터 찍었을 때 계속 지나갔던 공간인데, 이렇게 오른쪽 이 공간이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 듣고 보시면 이 세로선들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다시 이제 다이닝 공간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이제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 확장을 진행을 했고요.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면 주방 발코니 확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면에 있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밖으로 나가는 창문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확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재 여기가 층수가 1층입니다. 1층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객께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고객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공간이 아무래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기존에는 그 창문형 도어였어요. 그래서 미서기로 열리는 도어였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개구부를 좀 줄여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닝 구간과도 어울리면서 발코니 구간으로 가서 고객이 그림을 그리거나 본인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원래는 이제 여기가 기존에 이제 이중창이 있었던 공간이고, 그 이중창을 전체 다 창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 첫 번째는 이 창의 비율을 좀,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을 줄인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더 넓었었는데, 실제 네. 공사전 사진 보시면 이거보다 더 넓었었는데, 1층이라는 단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면에서 이 밖에 사람들이 이 실내를 볼수 있는 공간을 그나마 일부 왼쪽에서 30cm, 오른쪽에서 30cm를 줄여서 그걸 도어 하나의 사이즈로 가져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기존에는 이제 주방 발코니였던 공간이겠죠. 주방 발코니였던 공간을 어떻게 보면 아내분의 어떤 그림 작업실로 쓸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웨인스코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다 벽체를 블루 계열의 페인트로 작업을 하셨네요. 네, 색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무엇보다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는 색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좀 굉장히 멋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은 조금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프로젝트에서 좀 재밌는 공간 중에 3 안에 드는 그런 공간일 것 같아요. 주방 발코니였던 공간은 어떤 작업실로 재탄생했다는 걸 같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 샹들리에 같은 경우는 식탁이 들어가게 되면 중앙에 포인트가 되는 조명이 될 것 같고요. 다이닝 공간은 아무래도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거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정면에 일단 그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게 보여요? 네. 쪽 다이닝 발코니 구간에 문을 줄였다고 했는데, 네. 이 도어를 줄인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아일랜드형 싱크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구간이 보시면 기역자인데 고객이 뭔가 이쪽 동선하고 연결되면서 이쪽에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던 네,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실버스타님께서 제안을 해서 새로 탄생한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보시면 하부도 이제 수납 공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아일랜드 장비 길게 빠진 이 공간이 그냥 죽지 않도록 수납 공간을 만들어줬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 보시면 미니 카페가 있는데요. 이 구간이 원래는 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장의 수납장을 없애는 것 대신에 하부에 넉넉한 수납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납적인 부분도 활용하면서 이제 실용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케어했던 부분이라 제가 봐도 좀 사용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한번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 설명해 주실 때 웨인스코팅과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주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희 웃음 건축에서도 이제 상당히 자주 활용하는 주방 가구이긴 한데 얼핏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이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케아 가구인데요. 이케아에서 이 제품명이 어떻게 되죠? 보드빈입니다. 보드빈이 아마 이케아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일 겁니다. 실제 회색 제품이 이제 광고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사용한 색상은 이제 아무래도 벽재 색깔하고 비슷한 좀 따뜻한 그 아이보리색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드빈에 있는 오프 화이트 색상을 사용해서 다른 구간에 비해 좁게 느껴질 수 있는 주방을 확장감 줄 수 있도록 밝은 계열의 도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웃음 건축이 그 주방 공간 구성은 조금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사용성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을 이번에도 같이 잘 케어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씩 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바로 상부장입니다. 상부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역자로 꺾일 수도 있는데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조차도 오각장을 넣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장을 기역자로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각 형태 여기서 이제 각도를 한번 치면서 동시에 공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수납 공간도 내부를 충분하게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외부의 영향과 같이 되게 잘했던 부분이 보통 주방에는 이렇게 창이 있는데요. 창이 있는데 보시면 창과 이 창의 연결성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이 위에 이렇게 유리장으로 개방감을 줬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장 같은 경우도 내부에 이 장의 선반도 묵직한 어떤 목재 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유리로 가볍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이 이런 상부장과 이런 조명이 어우러지는 것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조명을 설치할 때도 보시면 이게 문이 열면 조명이 이렇게 부딪히는 간섭이 날 수가 있는데 상부에도 보시면 이런 디테일, 상부에도 아마 저희 실버스타님이 의도하셨겠지만 그 웨인스코팅 느낌의 몰딩을 천정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연출되는 몰딩이 위에 올라가면서 동시에 조명의 간섭이 나지 않게끔 하면서 보시면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이 라인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조명의 라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부장이 들어가는 공간과
상부장은 여기서 끝나지만 하부장은 실제 더 튀어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명이 이 하부장 오른쪽 더 나가서 설치가 되면 좀 사람이 섰을 때 등이 지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조명은 바로 상부장 앞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을 해도 지금 이 각도가 느껴지시나요? 이 작업 공간이 그래도 나름대로 환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창호를 줄였습니다. 네, 위에 상부장이 설치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창호가 세로로 길었는데요. 네. 상부장을 설치할 것을 감안해서 창의 세로 길이를 줄여서 디자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부장인데, 하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볼이 들어가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다 이렇게 수납장으로 고려를 했는데, 수납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서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한 면만 해도 서랍이 이게 이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납 공간인데, 보시면 측면에서 보셔야 이 어떤 느낌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나 많은 수납 공간, 심지어 안에 있는 모든 걸 빼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렇게 서랍이죠. 그리고 보통 저희가 쓰는 목찬넬 같은 걸 쓰지 않고 정말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모든 공간을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 아래 할 거 없이 이 세 칸 모두 다 정말 바닥부터 끝까지 거의 200% 이상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코너 같은 경우도 코너가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코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너장, 내부에 물건이 들어갔을 때 물건을 돌려서 꺼낼 수 있는 코너장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싱크볼이 들어가는 하부 구간, 식기세척기는 아직 들어오질 않았고요. 또 나머지 오른쪽 구간도 역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서랍으로 전체 다 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부 하부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공간들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저희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게 전체적인 밝은색 계열의 색감을 써주면서 골드가 포인트가 되는 손잡이로 전체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실버스타님이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좀 좋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번 프로젝트의 주방에 타일을 보시면요, 사실 600에 600각, 300에 600각을 쓰거나 아니면 대형 타일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 저는 흔하지 않은 사이즈 400에 800 사이즈를 사용해 봤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400에 800을 쓴 이유는 매지가 사실 조금 들어갈수록 더 청소가 용이하고 또 깔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 상부 세로에 그 장이 가려지는 사이즈, 그 사이즈를 고려해서 원래 그 상부랑 하부가 거의 650에서 700 정도가 띄어지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800 타일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그 가로 부분에 지금 매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시공했던 거랑, 매지 색상을 아이보리 색상으로 넣어봤습니다. 주로 화이트나 뭐 그레이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보리 색상을 선택한 거는 이 장 자체가 아이보리 색상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덩어리감을 위해서 아이보리 색상의 매지를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800짜리 타일이 끝나는 선이 이 싱크대가 거의 끝나자마자 끝나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로로 지금 그어지는 어떤 매지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는 듯한 그 느낌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부분은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은 기존에 팬트리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곳인데,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공간을 재탄생을 했는데, 이 공간은 그 커피를 놓고 어떤 이제 드립커피나 뭐 커피 머신 같은 거를, 그러니까 커피를 포인트로 놓는 커피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이죠.
네, 미니 카페입니다. 이 공간도 사실은 붙박이장으로 사용해도 뭐 무방은 하지만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가전제품 군을 보니까 커피 관련된 그런 가전제품이 많았어요. 그럼 이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또 이것들이 또 잘 활용돼서 오히려 그 디자인적인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한 끝에 이 구간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미니 카페의 느낌이 나게 하고 이제 이 구간에 커피 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피 관련된 제품군을 놓게 되면 더 예쁘고 또 활용성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장도 충분히 많이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수납 공간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구간별로 많이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진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좀 약간 인상 깊은 게 영상에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 페인트 색깔을 여기서 끝낸 거 되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쪽 공간이 약간 이렇게 네, 한 가지의 덩어리 진 네. 메스감이 느껴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색깔을 사용할 때 고객이 선호하는 색상을 좀 많이 사용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색상과 함께 했을 때 그 행복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 색깔을 이쪽 미니 카페에도 그대로 적용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색깔을 많이 사용한다는 게 이제 고객이 요청하는 내용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디렉터로서 이제 디자인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좋아하시는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배치했을 때 예쁜 색상 위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색감 하나로 이 벽체의 어떤 마감재나 천정재 마감재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하부장 같은 경우도 그레이 톤을 사용해서요. 그냥 흰 도어로 상부 하부가 마감됐을 때보다 조금은 더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디자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제 좀 큰 부분들 많이 봤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주방 부분은 구조 변경을 진행을 했었고요. 싱크대 구성도 상당히 다르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성적인 부분, 수납적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잘 계획된 것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부분은 이제 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저희 이제는 크게 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안방, 마스터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